오늘 도슨트와 함께 여러분들 파리로 여행시켜 주신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승화입니다. 저희가 바로 봄을 맞이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은 교육 갤러리에 이렇게 서울교육예술로 스며들다라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창의예술교육센터는 1년에 한 8만 명의 학생 그리고 8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정량적인 수치는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예술교육센터라는 이름이에요. 저희가 정말 창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도슨트 프로그램이나 미술교육 프로그램들 여기 아마 다들 많이 오셨을 겁니다. 시작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화가입니다. 인상주의가 뭘까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90%가 저게 무슨 창의적인 거야, 똑같네 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고요. 좀 더 창의적인 제가 학습 목표를 좀 정해봤어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인상주의에 대해 알아본다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90%가 와, 저 센터 진짜 창의적으로 한다 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고흐는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게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오늘 이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두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90%가 정말 창의적인 거다라고 느끼는 거.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무엇인지 알아간다.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다들 눈치는 채셨겠지만 저기 아시아 사람들을 모르고 있는 네, 분이 있습니다. 53년생 모우씨입니다. 53년생이고요. 27살의 나이부터 37살까지 굉장히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37살에 생을 마감한 젊은 천재입니다. 모든 예술가가 그렇듯이 예술성이 높은 대신에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는 것으로 배치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계속 주절주절 하는 것보다 모우씨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84년생이라 39살이고요. 저 친구가 37살 한 얘기입니다. 빈센트! 빈센트! 응? 자기소개 좀 부탁해. 아, 내 이야기를 해달라고? 야, 내 인생에 대해 얘기하자면, 그래, 뭐 내 자화상들을 보여주면 좋겠네. 아,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하지? 그렇지. 자화상이야. 아마 10년 정도 그림을 그렸나? 내 화가 인생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난 그 10년 동안 꾸준히 내 얼굴을 그려왔지.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 내가 처음 그림을 배울 때 나는 갈색 톤으로 그림을 그리고 했어.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그림들은 지금 이 그림처럼 어둡고 대담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다 더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려한 느낌을 담은 내 모습이야. 난 프랑스에서 점묘법과 인상주의를 배웠고 강렬한 태양이 있는 남부 프랑스 아르레 가서 더욱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지. 자, 그리고 다음 그림. 자, 이 그림 전에 그래 바로 이 그림.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저 모습 말이야.
고객 녀석과 싸우고 화가 나서 난 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내 귀를 잘라버렸어. 그래, 그땐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붕대를 감고 있는 저 모습을 나는 그리고 있었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평화로운 들판이 있는 오베르로 가게 됐네.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내 얼굴을 그렸지. 마지막으로 그린 내 자화상에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띄어봤어. 어머니께 드릴 선물로. 어때? 내 그림의 색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나? 네. 바로 이 미묘한 변화들이 모여 나는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보통 하라 그러거든요. 저는 제 뭐 나이 때 초등학교 때 어디를 나왔고 중학교 때 어디를 나왔고 이렇게 할 건데 예술가 답지 않습니까? 내 그림의 색이 변하는 거에 따라 내가 변했어.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을 소개하는 빈센트 시입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바비오필로 미술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물감을 발견하면서 색채를 시작하셨겠죠. 빈센트 반 고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물감을 구하지 못해서 갈색톤의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덧 파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흐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고흐는 파리로 가면서 수많은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짧은 화가 생활을 지냈지만 6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그린 그림, 그리고 2년 동안 파리에서 그린 그림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아직 화가로서 꽃을 피지 못했죠. 그래도 우리 빈센트 반 고흐 씨가 처음에 어떻게 그림을 시작했는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빈센트, 자네 얼굴 이야기 말고 어떻게 미술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프랑스로 왜 넘어갔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 그림을 그린 곳은 내 고향 네덜란드였어. 네덜란드에서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지. 농부가 된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야. 내가 아주 열심히 그린 것 치고는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어. 이 그림은 아름답지 않다고 비난받았거든. 하지만 나는 이 작품이 가장 진실된 농촌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고 내 그림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끝내 이 작품은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도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세상, 파리로 향했네. 파리는 빛의 도시야. 아주 다채로운 곳이지. 풋내기 화가에게 영감을 준 도시라고 할까? 화려한 도시만큼 화가들도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 내가 존경하던 바르비종, 파에, 밀레는 자연으로 나가 농민의 생활을 그렸는데 파리의 화가들은 야외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모습, 바로 그 빛의 인상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인상주의! 그래! 인상주의! 나도 이런 대유행에 뒤처질 수 없었지. 처음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뭐 그리다 보니 밝은 색채가 나름 매력 있더라고. 아, 게다가 수많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점묘법에 영향받아서 내 붓터치도 강계를 잡고. 아, 파리에서는 이 새로운 것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건 이국적인 일본 미술이었지. 난 거기에 심취해서 이 유키오의 화법을 연구하게 됐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새로운 기법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자화상, 정물화, 풍경화 등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왔지. 뭐 아마
못해도 한 200점은 넘게 그렸을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작이란 그 무엇보다 두렵지.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간다면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뀔 거야. 나는 이 말을 따라 계속해서 나의 그림을 그려갔어. 네,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빛에 대해서 영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큐의 화법이나 인상주의 이런 것들 여러분 사실 궁금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사실 제일 재밌는 얘기를 찾다 보면 고흐가 어떤 사랑을 했을까? 무슨 일 때문에 저런 그림을 그렸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앞서 6년과 2년, 8년 동안 그림이 재밌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남부 프랑스 아르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의 카페 테라스, 붓고 귀를 자른 자화상 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술가들은 사실 두 가지 뮤즈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뮤즈입니다. 정말 즐거운 그림,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 있고요. 대다수의 많은 예술가들은 아주 슬픔의 뮤즈를 찾습니다. 고흐도 그런 뮤즈를 찾아 떠난 것은 아니지만 남부 프랑스 아르에서 슬픔의 뮤즈를 찾게 됩니다. 베토벤이 귀를 먹고 운명교향곡을 작곡했고 베테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약혼녀를 사랑하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한 것처럼 고흐는 저 남부 아르에서 새로운 기법도 배우게 되지만 끔찍한 지옥 같은 생활을 맛보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 씨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너무 알고 싶은 그 이야기,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겪게 된 1년간의 정신병원에 갈 만큼 끔찍했던 그 지옥 같은 이야기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미안하지만 자네 그 아르에서 있었다는 그 이야기 말이야. 그 이야기 좀 부탁해. 더 강렬한 빛, 더 화려한 색. 나는 이제 진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강렬한 태양이 있는 프랑스 남부로 옮겨가기로 했네. 그래, 바로 여기가 운명의 도시 아르리였어. 내가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도시였어. 아르의 빛, 온도, 습도,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네. 그러던 어느 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 바로 이곳에 예술가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예술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는 집을 빌리고 많은 화가들을 초대했었지. 다양한 화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걸 상상하며 집을 온통 노랗게 칠하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 노란 집, The Yellow House, La Maison Jaune. 생각해봐. 강변에 노랗게 칠해진 집에서 다양한 화가들이 모여 아르의 아름다운 빛과 색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말이야. 하지만 노란 집에 찾아온 화가는 고갱분이었어. 고갱과 나는 처음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우린 성격도 다르고 그림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달라서 우리 사이는 점점 틀어졌어. 우리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그는 아르를 떠나겠다고 했지. 난 이 말에 이성을 놓아버리고 말았어. 떠나겠다는 고갱을 면도칼로 위협해버렸거든. 그렇게 겁을 먹은 고갱은 아르를 떠나버렸고 나는 그대로 내 귀를 잘라내버렸지. 바로 이 그림처럼 나의 이런 행동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내 귀를 자르고 나서 결국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지. 정신병원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격렬하게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 그림만이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 내가 그곳에서 처음 그린 이 그림을 한번 봐봐. 고통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내 모든 열정을 이 붓꽃 안에 불어넣었어. 어때? 생기 넘치지 않나? 그리고 다음 그림. 별이 빛나는 밤. 이 별이 빛나는 밤은 정신병원 밖의 밤 풍경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야.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 반드시 행복한 미래가 올 거라는 위로와 희망을 담아 그렸어. 역시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꿈꾸게 하지.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도 같아. 왜냐하면 그곳엔 파도와 폭풍이 있고 밀물과 썰물도 있고 그 깊은 곳엔 진주라는 숨은 보석도 있기 때문이야. 내가 비록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지만 난 그곳에서 나만의 진주를 발견했다고 난 생각한다. 실수해도 괜찮아. 지레 겁먹고 움츠려드는 것보다 나처럼 뭐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값지기 때문이야. 10년이라는 화가 생활 중에 1년, 단 1년 만에 이렇게 걸출한 작품을 배출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지만 아르레서 고흐는 정말 정신병원에 갇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너무 괴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나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아주 좋은 기회를 드릴 겁니다. 학습 목표 기억나시는 분? 아, 김수영 분들이 이제 학습 목표를 기억하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90% 정도가 정말 집중해서 본다는데 한 100여 분 정도 왔는데 핸드폰 하시는 분들 딱 한 분 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 가장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그림은 아르레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너무 힘들어 했을 때 동생 테오가 빈센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형, 거기 있지 마. 거기 좋은 빛도 있고 그릴 것도 많지만 형 거기다 죽을 것 같아. 다시 내가 있는 프랑스 북부로 와. 오베르라는 곳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서 좋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 자세 박사님과 함께 형 치유해, 형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흐는 정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곳에 많은 소재들을 두고 오베르로 가기 싫었지만 동생이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고흐는 오베르에서 평화롭게 하루에 두 점씩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평화로운 들판을 그리고 또 그렸기 때문에 별로 유명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테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테오의 동생, 테오의 아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요. 거기에 겹쳐서 태고의 사업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정말 평안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롭던 그림에 오늘 날씨처럼 천둥, 번개, 구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더 시간이 지나자 망상이 심해져서 비가 내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마귀가 있는 들판 그림을 그리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고흐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던 고흐가 까마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의 변화 과정을 보면 고흐는 정말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흐가 죽기 전에 동생 태호에게 하는 말과 함께 고흐의 마지막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센트, 미안하지만 자네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줄게. 1890년 7월 17일 사랑하는 동생 태호야, 생 레비의 정신병원에서 끔찍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한적하고 드넓은 오베르로 날 데려다줘서 고맙구나. 네가 살고 있는 파리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이 참으로 편안했어. 특히 너와 제수 씨와 주고받는 이 편지가 내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 나를 돌봐주기로 한 가실 박사와 함께 지내면서 그림 얘기도 나누고 우리는 쉽게 친해졌어. 가실 박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는 내 그림을 인정해줬거든. 나는 이곳 오베르에서 매일 한두 점씩 그림을 그리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어. 그림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다. 요즘 너에게 들이닥친 불행들을 보며 내가 너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까? 나는 그게 가장 두려워.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 밀밭 그림과 까마귀가 있는 풍경 그림을 그려 불안하고 슬픈 감정을 표현했는데 어서 네가 빨리 이 그림을 보러 와줬으면 좋겠구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 감정들을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단 한순간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오. 난 그 순간을 위해 내 생명을 걸었어. 그로 인해 내 이성은 완전 망가져버렸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